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 의무에 대한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새 시행 규칙에 따라 차량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 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 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 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하고 또 신호에 맞춰 이미 우회전을 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지해야 합니다. 범칙금은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으로 경찰은 우선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킨 위반 행위부터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